우체국으로 출발. 아, 힘드네, 이거. 이게 지금 핑크색 작품집. 운동도 하고, 겸사겸사. 좋은 것 같아요. 겸사 운동도 하고, 우체국 까고. 대학생들의 까르르 웃음입니다. 다 와가요. 우체국이 보이네요. 여기 뒤에 우체국이 저 뒤에 있어요. 삼명대 우체국 들어가 볼게요. 네, 사전 접수요. 우체국. 이제 다시 올라가야죠. 정경호주의 황금알. 가도가도 끝이 없는 이 에스컬레이터. 그저께 제가 그저께인가 병원에 갔다 와서 CT 결과 들으러 병원에 갔다 와서 또 하루 이틀 정도 또 몸살이 나가지고 또 엄청 괴로웠어. 그러다가 오늘 좀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안 추운데 콧물 계속 나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다고. 다 왔다. 3월 3일에 CT를 찍은 CT 결과지를 오늘 떼왔어요. 한번 보면 흉부 CT부터 볼게요. 처음에 제가 자궁경부암 3기 말에서 3기 말로 진단을 받았었고 이후로 1년도 되기 전에 온몸에 전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진단받은 그 기수를 원래 이렇게 적어요. 지금은 4기암인 상태지만 처음 진단받은 암의 기수를 이렇게 끝까지 적는 게 원칙 같은 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2022년 12월 9일이랑 3월 3일에 찍은 CT랑 암이 있는 상태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고 교수님께 들었어요. CT 결과지에서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제가 구글 번역기를 돌려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의학적 용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번역기에서는 두 정점 모두에서 흉박 밑쪽이랑 염증 그리고 섬유증이 나타났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좌측 하엽 내측 기저 분절, 그러니까 왼쪽 폐 아래쪽에 약간 감소된 전이성 종양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약간 감소된 전이성 종양 이렇게 있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결절의 변화가 없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양쪽 폐 골주의 및 흉막 쪽이라고 되는데 이게 의학적 용어로는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변화가 없는 상태다 라고 돼 있고 그리고 여기는 흉부의 전이를 암시하는 새로운 전이는 없다 라고 돼 있고 그리고 요추 2번 요추에서 골전이의 변화도 없다 라고 돼 있어요. 요추에 있는 암의 크기도 변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종양의 크기가 약간 감소했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감소했다라는 게 왼쪽 폐의 아래쪽에 있는 종양이 약간 감소가 됐다라고 적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진찰실에서 영상을 봤는데 눈에 보기에도 살짝 작아진 것처럼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종양이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보였다면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살짝 떨어진 느낌? 종양의 크기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살짝 떨어져 간 느낌. 이 부분이 살짝 이렇게 좀 떨어져 간 느낌이 보였어요. 그리고 요추나 다른 부분은 별다른 변화 없이 크기가 똑같다. 별다른 변화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복부 CT 쪽 한번 볼게요. 저는 3개월마다 복부랑 흉부 CT를 계속 찍고 있고요. 복부 CT를 보면 복부 쪽에 지금 크게 변화가 없다. 뭐가 크기가 변화가 없나? 왼쪽 부신의 결절, 왼쪽 부신의 작은 종양에 변화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왼쪽 부신에 또 제가 종양이 하나 있는데 그 종양도 꽤 많이 작아져서 지금은 덩어리라는 표현보다 결절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신에 있는 결절의 변화가 없이 종양의 크기가 똑같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복부와 골반에 새로 남아있는 병변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게 복부 쪽에 근육 근처에 종양이 크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작아지다가 최근에는 종양 크기가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계속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종양이 남아있는 병변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교수님한테 이게 언제 없어진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영상 CT를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이 CT 결과지에서는 남아있는 병변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수님께서 확인해 본 결과, 제가 생각하는 게 맞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여주시면서 종양이 아직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여기에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그 근육에 있는 종양이 그대로 변화 없이 남아있다. 그게 더 맞는 얘기래요, 교수님께서. 자막을 만들며 결과지 내용을 다시 생각해보니 근육 쪽 종양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복부 쪽에 이번 CT상 새로 생긴 종양은 없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결과지에 근육 종양에 관한 언급이 없어서 착각을 한것 같아요. 아무튼 근육 쪽 종양의 크기는 변화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병변이 그대로 있다. 변화가 없다. 노 체인지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복부와 골반에 병적인 이게 없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없고, 복수랑 장폐색이 없다라고 돼 있네요. 원래 제가 장폐색이 좀더 심했나 봐요. 그래서 없다라고 나와 있네요. 제가 작년에 응급실을 진짜 많이 갔어요. 이장 쪽에 섬유화, 그러니까 장폐색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있어서 그것 때문에 대변이 잘안 내려가니까 통증 때문에 응급실에 정말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 통증 때문에 제가 펜타닐을 복용하게 된 건데 올해 들어서 응급실을 안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 가면서 처음에는 응급실 계속 가면서 이 펜타닐 계속 복용하면서 응급실도 자주 가고 막 그런 식으로 지내다가 올해부터는 배가 살살 아프긴 한데 응급실 갈 정도로 아픈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장폐색이 이 CT 결과 없다라고 하니까 좀 많이 괜찮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장폐색이 없다라고 나온 것 때문에 배통증이 예전보다 괜찮아진 거 아닌가 싶네요. 이런 것들을 전부 완전 자세하게 진료실에서는 교수님께서 완전히 다안 가르쳐 줘요.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비슷비슷하다. 별 변화가 없다. 폐 쪽에는 조금 좀 의미 없이 살짝 줄어든 것 같다. 이게 근데 의미는 없다. 비슷하다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CT 결과지를 떼어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진찰실에서는 아무래도 환자가 너무 많아서 교수님께서 이걸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주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지를 떼어보니까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병변이 없어졌다. 이게 지금 뭔가 틀린 것 같아서 교수님 진찰실에서 확인해 본 결과 병변이 없어진 건 아니고 변화가 없는 건데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종양이 변화가 없고 폐 쪽에 좀 의미는 없지만 아주 살짝 작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타이밍 맞춰. 출두요.